당겨주신 상태에서 이 손 최대한 당겨주신 상태에서 몸을 옆으로 틀면서 왼발이 상대방 이쪽 아래 여기서 이쪽 아래 이때 손이 흘러 안녕하세요. 박사범 TV의 박사범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범 TV의 안정입니다. 자, 오늘은요 라쏘가드 수입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라쏘가드는 잘 쓰면 상대방의 패스 허용 빈도를 굉장히 낮추고 효과적으로 상대방을 수입할 수 있습니다. 라쏘라는 단어가 올가미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올가미에 딱 갇혀가지고 상대방의 패스를 엄청나게 짜증나게 방어를 하면서 수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배워보시죠. 우선은 스파이더 가드 상황에서 많이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스파이더 가드라는 거는 제 양손이 훅 그립을 이용해서 상대방 판매를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두 개의 발이 상대방 골반이나 알통 쪽, 이두근 쪽이나 아니면 무릎 쪽 뭐 이런 데를 컨트롤해서 상대방의 패스를 저지하는 게 바로 스파이더 가드라고 하죠. 여기서 스파이더 가드. 여기서 바로 스파이더 가드를 하고 있을 때 라쏘 가드로 전환을 많이 합니다. 우선 상대방이 잡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 하나는 쭉 밀어주고 하나는 이렇게 2단 접착이 하듯이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하나는 밀고 하나는 이렇게 접어주고 이게 공중에서 2단 접착이 하듯이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펴져 있는 발 말고 접혀 있는 발을 안으로 빼서 손을 몸쪽으로 당기면서 발 앞으로 쭉 쳐주시면 여기는 그립이 쉽게 풀리게 됩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 잡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립이 이렇게 고리로 걸려있기 때문에 빼서 당기면서 쳐주면 쉽게 빠집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 있는 손을 태권도 정권 지르기 준비 자세처럼 허리 쪽에 딱 붙여준 상태에서 크게 원을 그려서 상대방 겨드랑이로 딱 들어가 주시면 요 라쏘가드 자세가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쪽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 상대방하고 스파이더 가드 대치 상황을 하다가 상대방이 그립을 잡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하나는 펴주고 하나는 접어주고 이단 접착이 자세 만들어주고 여기 있는 다리가 아래로 빵 걸어서 여드랑이 쪽으로 딱 걸어주시면 다리가 이런 식으로 상대방 팔에 엮여 있게 되겠죠. 이 자세를 바로 라쏘 가드라고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스윙을 해볼 겁니다. 스윙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자, 라쏘 가드를 잡아주고 자, 여기 있는 발 있죠? 여기 있는 발을 상대방 아랫배에다가 이렇게 걸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상대방이 패스를 하러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둘 중에 하나 상대방이 들어와도 되고 제가 봐도 되고 우선은 상대방이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은 여기서 완전히 깔리기 전에 이 무릎을 접어서 상대방 아랫배에 밀착을 시킨다. 그러면서 이 손은 상대방 다리 뒤쪽으로 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들어올 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순간적으로 라쏘랑 같이 당겨주면서 두 발을 저쪽으로 밀어주시면서 이런 식으로 수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팔이 이런 식으로 엮여있게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쭉 눌러주면 아이셉 락이라는 팔에 근육을 조르는 기술을 걸려서 탭이 나옵니다. 근데 갈기부터 가능한 기술이니까 풀어서 사이드로 와주시면 돼요. 다시 자, 스파이더 가드에서 라스트로 전환. 여기 있는 발이 밑으로 상대방 들어올 때 따라서 하나 내리고 저쪽으로 이런 식으로 스윙을 해줍니다. 빼서 사이드를 접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상대방이 이제 라쏘 가드에 대한 해법을 자기만의 해법을 알고 있어서 컴뱃 자세로 들어갔을 때 패스를 다 수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스파이더에서 라쏘 잡았어요. 근데 상대방이 무릎을 꿇고 컴뱃 자세로 이제 이발을 풀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발. 그러면 이제 그냥 풀리면 안 되고 저는 요 다리가 요 안쪽으로 들어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무릎 방향을 살짝 바꿔서 접어서 상대방의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여기서 하나 둘 그 다음에 요 그립 잡았던 손을 상대방의 이 옷깃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옷깃을 그 다음에 이 옷깃을 뒤로 채면서 오른발은 바닥에 딱 집어주시고
저쪽 뒤로 넘겨주면 돼요. 그 다음에 머리부터 받고 돌리면서 사이드를 접어주면 되겠습니다. 다시 다른 각도에요. 자, 라스로 컴백 옆으로 틀어서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가세요. 그 다음에 손 바깥 잡아주시고 바닥에서 옆으로 손으로 쭉 머리 봐가지고 밀면서 사이드. 자, 두 번째는 반대쪽 다리를 들었을 때 반대쪽 다리 컴백 자세를 만들었을 때를 알려줄게요. 자, 여기서 하나 둘 라스를 딱 걸었는데 상대방이 이번에는 반대쪽 다리 이렇게 컴뱃 자세로 앉아서 안 떨려가게 놔두고 있어. 그러면 이 손을 최대한 당겨주신 상태에서 이 손을 최대한 당겨주신 상태에서 몸을 옆으로 틀면서 왼발이 상대방 이쪽 아래 여기서 이쪽 아래 이때 손이 헐거우면 바로 패스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거 타이트하게 딱 잡아주셔야 돼요.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 손을 놓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이 손을 놓지 않고 요 발 바닥을 딱 짚으면서 손을 이리로 당겨주세요. 이쪽에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발 위에서 마찬가지로 왼발 위로 빵 쳐주세요. 그 다음 머리부터 받고 또 다시 사이드로 이리로 다시 보여줄게요. 자, 그래서 라스 상대방이 컴뱃인데 반대 다리예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 라스 걸었던 다리가 다리 밑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 손이 몸쪽으로 당기면서 이 발은 그러면서 왼발을 45도 위로 찾으면서 위로 빵 쳐주세요. 그 다음에 고개부터 받고 올라가서 사이드를 점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라쏘가드에서 기본적인 수입 세 가지를 배워봤는데요. 라쏘가드는 잘 활용하면 상대방을 묶어두고 패스를 저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가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연습 철저히 하셔서 자기 걸로 만드신 다음에 가드의 일부분으로서 활용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박사범TV의 박사범이었습니다. 훈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